요즘 자동차들 디자인이 점차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형태는 바로 유선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물고기 모양처럼 잘 빠진 유선형이라면 맞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에 동일 성능과 무게라면 버스같이 각진 형태보다는 세단과 같은 승용차 연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끄럽게 빠진 차를 매끄럽게 만들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사이드미러는 우리 생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용서해주기로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외관 뒤편 천장을 보았을 때 뾰족하게 튀어나와 우리 눈을 사로 잡는 바로 이것, 꼬리 같기도 하고 뭔가 맞바람을 둘러 쪼개면서 공기 저항에 도움을 줄 것 같기도 한 바로 이것, 현대 기아차는 물론 외제차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딱 저 위치에만 저런 모양으로 있어야만 했는지 안대공학 시작합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평소에는 이렇게 여러 단계로 접힌 상태로 숨겨져 있다가 라디오를 틀면 안테나가 삐용 하고 튀어나왔던 자동차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벽을 더듬으며 아, 이곳은 화장실이군, 이분은 누구시지? 라고 느끼는 것처럼 안테나 역시 주변의 전자기파를 더듬더듬 잡아내는 더듬이로서 전자기파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낮다는 건 전자기파의 파동신호를 보았을 때 그만큼 파장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99.9MHz 힘을 내어 슈퍼파워 FM과 같이 라디오 채널을 들으려면 특정 주파수에 딱 맞추어야 하죠. 방송국에서는 그 특정 주파수에만 방송 신호를 실어 보내주고 안테나가 받아들인 신호들 중에서 해당 주파수의 신호들만 더듬더듬 잡아내기에 우리는 여러가지 FM 라디오 채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파동에서 특정 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를 걸러내기 위해선 안테나의 길이 역시 그 특정 주파수를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파장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안테나가 길게 설계되어야 신호를 잘 잡을 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예전에는 이렇게나 긴 안테나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역시 안테나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건물 진입 중에 안테나가 박살나는 슬픈 전설을 가진 지하주차장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누가 봐도 이 안테나는 공기저항 관점에서도 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점차 자동차의 흉물스러운 지휘봉이 되어가고 있던 시기, 라디오만 포기하면 안테나를 그냥 없애버려도 되었겠지만 원래 줬던 거 뺐으면 역체감이 엄청나듯이 잘 사용하던 걸 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자동차에서 DMB 서비스로 방송을 보고 GPS 신호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게 이미 일상화가 된 지 10수년 넘었고 이제는 자동차 근처에만 가도 문이 열리고 원격으로 시동도 걸 수 있으며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 센서까지, 이 모든 게 다 와일리스 커뮤니케이션, 무선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동작들이죠. 무선으로 자동차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 즉 자동차에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머리를 싸매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긴 철제 안테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새로운 통합형 안테나, 오늘의 주인공인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샤크핀 안테나.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샤크핀 안테나는 말 그대로 상어 지느러미 모양을 닮았는데요. 라디오, DMB, GPS 등을 통합한 안테나들을 아주 작은 공간에 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통합형 안테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HDMI 케이블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리적인 접촉이나 통신 장애가 있다면 그 데이터 전송 품질이 디지털에 비해 훨씬 더 취약하게 시시각각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디지털로 대체된 시대에 안테나는 여전히 난이도 높은 개발 기술을 요구하는 아날로그 기술의 대표주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무선 통신의 경우 대부분 내부적으로는 0과 1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디지털 기반의 신호 처리가 사용되지만 결국 이 신호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해야 하는 안테나라는 끝판대장을 거쳐야만 전송이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 외부의 다양한 전자기파에 그대로 신호가 섞이면서 잡음과 여러가지 전자기파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간섭 현상에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안테나 모듈 안에 여러개의 수신장치를 통합하는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안테나를 얼마나 잘 설계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무선 통신을 각각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품질이 결정되게 되죠. 일반적으로 휴대폰 기지국들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중계기들이 아파트 옥상에 있는 것, 높은 곳에 있을수록 넓은 범위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테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샤크핀 안테나의 경우 항상 자동차 뒷면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최대한 자동차의 유선형과 비슷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엔진의 경우 차량 앞쪽에 있다 보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엔진실의 펌프질이 안테나의 잡음으로 보일 수가 있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높은 곳을 찾다 보니 딱 저 위치가 적절했던 것이죠. 상어 지느러미 형태의 다양한 안테나를 넣다 보니 좁은 공간에 여러 안테나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서로 간섭이 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기관이나 기업들은 일찍이 특허를 출원하여 자기들만의 고유 샤크핀 안테나 설계 기술들을 확보해 놓기도 하죠. 결국 샤크핀 안테나는 유선형의 자동차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덜렁거리는 철제 안테나를 대체하여 공기 저항까지 줄인 매우 신박한 안테나였던 셈이죠. 최근에는 이렇게 샤크핀 안테나를 넘어 아예 자동차 외관에서 사라진 히든 안테나 개념까지 등장하였는데
현대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계에서는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고 현 샤크핀보다도 훨씬 더 빡센 조건으로 공기저항을 덜 받게 하여 연비와 외관을 모두 잡는 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안테나 자체의 설계와 더불어 정보처리 반도체를 통합한 스마트 안테나 출시까지 디지털로 범벅이 되어 고퀄의 통신 서비스를 이루어가는 시대, 안테나 개발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학 이야기로 담뿍 담긴 다양한 영상들을 매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댓글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시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부터 애정어린 응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까지 채널 영상들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면 외관까지 신경쓰는 샤크핀 안테나보다는 좀 덜렁 길쭉하더라도 섬세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는 초고성능 철제 안테나가 되어 하루하루 더 멋지게 성장해 나가고 싶은 성장통을 사랑하는 고학계의 마조이스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